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언약의 정신이 어느샌가 흔들려 버렸습니다. 그 극치에 이른 것이 바로 북왕국 오므리 왕조 아합 때입니다. 이세벨은 하나님의 단을 헐고 그곳에 바알의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학살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알이나 하나님이나 어차피 그들에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는 것을 이제 이세벨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것을 바꾸고 단을 허물어도 아무 일도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과 같았습니다. 엘리야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시대 정신이 넘어가 버리고 그리고 사람들이 극심한 가치관례 혼란을 겪고 있는 그 시대에 한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자괴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엘리야는 무엇을 했을까요? 뭐 기치를 높이 들고 정화와 개혁, 쇄신, 변화 그런 이야기들을 한 게 아니고 그는 한마디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이 땅에 수년 동안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으리라 하는 얘기를 선포해버립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속화된 세상이, 가치관이 무너진 세상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빨리 한번 쫙 돌려보낸다면 마치 3년 동안 비와 이슬이 없어 황폐하게 된 땅과 같으리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는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를 그릿 시냇가로 보냈습니다. 그릿 시냇가로 보내서 이 엘리야는 물을 먹을 수 있게 하셨구나. 그게 아니죠. 그릿 시냇가가 말라가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마실 물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엘리야가 자기는 그 하나님의 저주에서 심판에서 자기는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는 점점 시내도 말라가고 고향도 떠나고 이방의 땅으로 마지막 밀가루 한 줌에 의존해야 되는 이 엘리야의 삶의 모습을 저는 역주행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삶은 말씀과 함께하는 말씀의 정주행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말씀을 따라 정주행할 수 있나요? 그건 말씀에다가 내 마음을 실어놓으면 됩니다. 에라 모르겠다, 말씀에다 내 마음을 실는 거예요. 이해관계를 따져갖고는 감이 안 오거든요. 그런데 에라 모르겠다, 말씀 따라가니까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말씀이 자기에게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증거가 생기는 거예요. 가보지 않은 길, 그리고 이해관계와 배치되는 그 길에 진리라고 생각해서 나를 걸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은 질적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카리스마의 정체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바알 숭배를 앞세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노라고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리야를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두운 시절을 말씀의 빛으로 밝히고 살아간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성경에서 카리스마가 가장 뛰어난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가뭄이 3년이 지나자 아합에게 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아합 앞에 나타나는데 아합과 세 가지 싸움을 벌입니다. 첫 번째, 말싸움입니다. 그는 애둘러 말하지 않았고 이해관계를 따라 말하지 않았고 그는 직설법으로 하나님의 진실을 그에게 말해 줍니다. 그랬더니 이 아합이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전 말싸움은 엘리야의 승리. 두 번째는 불싸움입니다.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또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된 것과 주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그는 하나님을 그냥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응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어떤 보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불을 내려서 그 송아지를 사르고 도랑에 있는 물을 사르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흙을 사르고 완전한 번제를
예물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불싸움에서 그렇게 승리했습니다. 세 번째는 물싸움이죠. 이제는 비가 내려야 합니다. 그런 갈멜산 중턱에 올라가서 무릎 사이에다가 머리를 넣고 일곱 번을 기도하는 거죠. 그러나 그는 일곱 번을 보내면서 확신이 있었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그는 큰 비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에서 헛된 우상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아, 시대정신이 어렵다. 이제는 우리 아이들을 잃어버렸다. 청년들은 우리가 이제 다 넘어갔다. 우리는 그들의 마음속에서 헛된 것들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다시 세울 수 있고 주의 군대로 세울 수 있습니다. 그에게 두려움은 없었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리 시내가에서 사르밧의 과부의 집에서 아합의 위협 앞에서 갈멜산의 제단에서 텅 빈 갈멜산 정상에서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성산에서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엘리야 카리스마의 정체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증거를 보여주었어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경에서 이 엘리야에게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극적입니다. 그는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열정과 그 사랑은 제자 엘리사를 통해 이어졌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엘리야가 세상을 떠날 때가 다가옵니다. 하늘에서 불병거와 불말이, 불수레와 불말이 내려와서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를 태워서 하늘로 올리워지게 합니다. 엘리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슬퍼합니다. 아, 나의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엘리사가 드리는 레퀴엠 서곡입니다. 엘리야는 1인 군대였습니다. 그는 혼자였지만 군대와 같았습니다. 그는 한 사람이었지만 새로운 정신의 꼭지점과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돌려놓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내 존재를 실으면 죽음의 물은 갈라지고 성령의 회오리바람이 그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고 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야 그 사람은 생각만으로 앞서가는 사람이 아니었고요. 자기의 몸뚱이 하나 고난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다니지 않았고요. 마음속에 거짓과 하나님에 대한 부정성을 담지 않았습니다. 두려울 때 하나님을 찾았고 연약할 때 약속에 자신을 던졌으며 불신앙과 거짓 앞에서 대신 공의의 불을 뿜어내었습니다. 말씀 앞에서의 생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주님의 사람들입니다.